大家好,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중국어 MC 고민선입니다. 大家好, 안녕하세요. 오윤지입니다. 먼저 지난주 배웠던 판매에 관련된 문장들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其他的商店也是一样. 제 생각에는 이것이 괜찮을 것 같네요. 我看这个挺好的. 이미 세일된 가격입니다. 已经是优惠价了. 오늘 환율 기준으로 하면 중국 돈 300원입니다. 按照今天的汇率 300块钱人民币. 이것은 영수증입니다. 这是您的收据.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판매 관련 표현들 복습해 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호텔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 배워보려고 해요. 현재 도내 호텔 업계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90% 이상의 예약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호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대 표현들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호텔에 관련된 총 10가지 주요 문장을 배워볼게요. 네, 그럼 이제 16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배워봅서 관광중국어의 교재 호텔 하나, 둘 편을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호텔 하나 편의 단어부터 만나보실게요. 함께 보시죠. 行李，在。 在后尾箱，后尾箱，先，前台，前台，办理，办理，入住手续，入住手续，欢迎光临。 欢迎光临 了，签名，签名，可以，可以，看，看，一下，一下，护照。 호텔 하나 편의 단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함께 따라 읽어보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어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짐 行李 行李 어디 어디에 있다 在在 차 트렁크 后尾箱后尾箱 우선 먼저 先先 프론트 前台前台 처리하다 办理办理 체크인 入住手续入住手续 어서 오세요 欢迎光临欢迎光临 했다 了 了 사인하다 签名签名 해도 괜찮다 可以可以 보다 看看 좀 해보다 一下一下 여권护照护照 호텔 하나 편의 단어 복습까지 마쳤고요. 이어서 문장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역시 호텔 하나 편의 문장 다섯 가지 먼저 배워볼게요. 함께 따라하면서 읽어보세요. 行李在后尾箱里吗? 行李在后尾箱里吗? 先去前台办理入住手续吧。 先去前台办理入住手续吧。欢迎光临，您预约了吗？
欢迎光临。您预约了吗？请在这里签名。请在这里签名。我可以看一下您的护照吗？我可以看一下您的护照吗？호텔하나편의문장표현들만나보셨는데요그럼지금부터하나하나구체적으로배워보는시간가져볼게요첫번째문장알려드릴게요처음고객이호텔에도착하시면차안에짐이있는지확인할때활용할수있는표현인데요차트렁크라는뜻의호웨이샹을사용해차트렁크에짐이있습니까싱리在호웨이샹리마함께해보실까요싱리在호웨이샹리마行李在后尾箱里吗？여러분도따라해보세요。行李在后尾箱里吗？다음은두번째문장입니다。고객들이호텔안으로들어와서체크인을할수있도록안내해드릴수있는멘트알려드릴게요。프론트라는뜻의前台，체크인이란뜻의入住手续를활용해먼저프론트에가셔서체크인하십시오。先去前台办理入住手续吧。함께해보실까요先去前台办理入住手续吧。先去前台办理入住手续吧。여러분도따라해보세요先去前台办理入住手续吧。다음세번째문장알려드릴게요고객들이프론트에왔을때건넬수있는표현으로간단한인사와예약을물어볼수있는문장인데요어서오세요환인광린예약하다위위를함께써서어서오세요예약하셨습니까환인광린니위위러마함께해보실까요환인광린닌위위러마欢迎光临，您预约了吗？여러분도따라해보세요。欢迎光临，您预约了吗？네번째문제알려드릴게요체크인중에숙박확인증이나인적사항확인등서명해야할곳이있다면사인하다라는뜻의签名을넣어서여기에사인부탁드립니다请在这里签名，함께해보실까요请在这里签名。请在这里签名。여러분도따라해보세요请在这里签名。그리고다섯번째문장입니다관광객들의인적사항을파악할때여권이꼭필요하겠죠여권이란뜻의호자오를활용해여권을보여주시겠습니까我可以看一下您的护照吗함께해보실까요我可以看一下您的护照吗？我可以看一下您的护照吗？여러분도따라해보세요。我可以看一下您的护照吗？네이렇게호텔하나편의다섯문장함께배워보셨는데요이제직접호텔로찾아가직원분들과직접배워보고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알려드리는시간가져볼게요여러분도다함께배워봅시다안녕하세요관광중국어실전정보최근천만관광객을돌파한제주도에서이중국관광객들이가장많이찾는호텔바로이호텔아이곳에서관광중국어실전정보를하게되는데요자옆에는정말아름다우신분이계십니다또그리고제옆에는늘저와함께하는제주도최고의미녀하지만미스코리아와는전혀상관이없는고쌤과함께오게됐어요고쌤여기분위기어떻습니까아너무좋은것같아요네아야호텔정말좋다오고쌤만큼아름다우신분이옆에계시군요먼저본인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네그호텔에서근무하고있는김진희입니다진희씨안녕하세요 네, 네너무아름다우세요이렇게비교했을때도 네아니관광중국어실전정보이제저와함께할텐데요이중국관광이들이이곳에상당히많이오신다면서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뭐친절하거나뭐서비스가좋다거나이호텔이저희호텔이아무래도네호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저희가 네. 그런 준비를 많이 해서 친절하게 서비스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준비된 호텔, 친절도가 아주 높은 호텔이군요. 자, 그러면 이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중국어가 또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고쌤을 불러볼까요? 도와줘요, 고쌤! 네, 오늘도 역시 다섯 문장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님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요, 고객님들의 짐이 트렁크에 있는지 확인 여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차 트렁크에 짐이 있습니까? 行李在后备箱里吗? 行李在后备箱里吗? 발음이 좀 어렵죠? 자, 그럼 조금씩 네. 나눠서 볼게요. 짐이라는 단어, 行李, 따라해 보실까요? 行李. 자, 트렁크란 단어의 后备箱. 后备箱. 자, 문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行李在后备箱里吗? 行李在后备箱里吗? 네,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장은요, 고객님들이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프론트를 안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먼저 프론트에 가셔서 체크인 하십시오. 先去前台办理入住手续吧. 따라해 보실까요? 先去前台办理入住手续吧. 자, 入住手续는요, 체크인이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入住手续. 네,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先去前台办理入住手续吧. 先去前台办理入住手续吧. 네,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자, 고객님들이 체크인을 하러 프론트에 오셨을 때 고객님들에게 안내 인사를 하면서 예약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습니까? 欢迎光临. 您预约了吗? 따라해 보실까요? 欢迎光临您预约了吗?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어서 오세요란 표현에 欢迎光临. 欢迎光临. 예약하다란 단어의 预约. 您预约. 네, 문장으로 가볼게요. 欢迎光临您预约了吗? 欢迎光临您预约了吗? 네, 훨씬 나아지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자, 고객님들에게 사인을 받아야 될 때 여기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请在这里签名. 请在这里签名. 다시 한번 해볼게요. 请在这里签名. 请在这里签名. 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인데요. 여권이란 단어의 护照를 활용해서 여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我可以看一下您的护照吗? 따라해 보실까요? 我可以看一下您的护照吗? 자, 문장이 좀 길죠? 조금 나눠볼게요. 我可以看一下. 我可以看一下您的护照吗？您的护照吗？ 네,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我可以看一下您的护照吗？我可以看一下您的护照吗？ 네,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문장 호텔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광 중국어 실전 전복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내용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이활진. 네, 모두 함께 배워보는 시간 즐거우셨나요? 이번에 호텔 둘편의 단어와 문장들 배워볼 건데요. 자, 먼저 단어부터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跟 行李 放 哪儿 如果 需要 随时 叫 抱歉 那天 空房间 预约 号码 0809 0809
호텔 둘 편의 단어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자, 그럼 단어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따르다. 건 짐 싱리 싱리 놓다 두다 放 어디 哪儿 만약 如果 필요한 것 需要 언제라도 아무 때나 随时 부르다 叫 미안하다 抱歉 그날 那天 빈방 空房间 예약 预约 번호 号码 0809 0809 네, 호텔 두 편의 단어 복습까지 마쳤고요. 이번에 문장을 만나볼 차례죠. 꼭 따라하면서 읽어보세요. 请跟我来 行李放在哪儿? 如果有需要，请随时叫我。 很抱歉，那天没有空房间。您的预约号码是 0809。 您的预约号码是 0809。 호텔 둘 편의 다섯 문장 만나보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하나씩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호텔에서 고객들을 객실로 안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르다 라는 뜻의 끈을 써서 저를 따라오세요. 请跟我来 함께 해보실까요? 请跟我来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请跟我来 다음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손님들의 짐을 객실까지 운반해주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짐이라는 뜻의 行李를 써서 짐은 어디에 둘까요? 行李放在哪儿 함께 해보실까요? 行李放在哪儿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行李放在哪儿 다음 세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고객들을 객실로 모두 안내한 뒤에 건넬 수 있는 표현인데요. 필요한 것이라는 뜻의 需要, 언제든지라는 뜻의 随时를 활용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如果有需要,请随时叫我 함께 해보실까요? 如果有需要,请随时叫我 请随时叫我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如果有需要,请随时叫我 다음은 네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호텔 예약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고객들이 예약이 가능한지 물어봤을 때 만약 그날 예약이 완료되었다면 쓸 수 있는데요. 빈 객실이란 뜻의 空房间을 활용해 죄송합니다. 그날은 빈 객실이 없습니다. 很抱歉,那天没有空房间 함께 해보실까요? 很抱歉,那天没有空房间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很抱歉,那天没有空房间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들이 예약을 완료한 뒤에 예약번호를 알려드릴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예약번호 위위의 하오마를 활용해 손님의 예약번호는 0809입니다. 님더 위위의 하오마시 0809 함께 해보실까요? 님더 위위의 하오마시 0809 您的预约号码是0809。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您的预约号码是0809。 네, 이렇게 호텔들에 관련된 다섯 문장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직접 찾아가서 배워보고 복습하는 시간이죠. 함께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여러분도 배워봅시다. 중국어 실전 정보! 자, 장소를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다섯 가지 유용한 문장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가만히 있자. 여기가 어딘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오, 저 객실도. 아, 객실이. 오, 아니, 호텔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셨군요. 네.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개인 소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경진입니다. 아, 황경진님. 근무지, 부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조리면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곳 아닌가요? 네. 아, 배고파. 네. 이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제대로 가르쳐 드릴 텐데, 자, 그 전에 이 중국 관광객들께서 오셨을 때 이 한국 음식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제주에 오셨을 때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 흑돼지구이. 흑돼지구이야. 배고파. 네. 자, 이렇게 저 다섯 가지 문장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저희들끼리 흑돼지구이 한번 드시러 가시죠. 네. 자, 문장 배워보겠습니다. 불러볼까요? 도와줘요. 코쌤. 네, 오늘도 역시 다섯 문장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응대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请跟我来. 따라해보실까요? 请跟我来.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请跟我来. 请跟我来.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자,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请跟我来. 아, 예, 따라갈게요.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문장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인데요. 고객님들을 안내하시고 룸까지 서비스를 하셨을 때 짐은 어디에 둘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行李放在哪儿? 따라해보실까요? 行李放在哪儿?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行李放在哪儿? 行李放在哪儿? 그렇죠, 잘하셨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도 배워볼게요. 고객님들을 응대하고 난 다음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말하면 좋겠죠. 如果有需要,请随时叫我. 문장으로 가볼까요? 如果有需要,请随时叫我. 네, 문장이 좀 길죠? 조금씩 나눠서 가볼게요. 如果有需要,请随时叫我.请随时叫我. 네, 문장으로 다시 좀 길지만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如果有需要,请随时叫我.如果有需要,请随时叫我.请随时叫我. 네, 잘하셨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님들이요, 객실을 예약하고 싶은데요, 그날 빈 방이 없어요. 네, 빈 객실이란 단어에 공방진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날은 빈 객실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很抱歉. 那天没有空房间.很抱歉,那天没有空房间. 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 很抱歉 해보실까요? 很抱歉.那天没有空房间.那天没有空房间. 네,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인데요. 고객님들이 예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요, 예약번호를 고객님들께 드려야 되겠죠? 자, 손님의 예약번호는 0809입니다. 您的预约号码是0809. 따라해보실까요? 您的预约号码是0809. 네, 예약번호라는 단어 预约号码. 预约号码 0809. 0809. 네, 문장으로 가볼게요. 您的预约号码是0809. 您的预约号码是0809.
네, 조금은 어려운 문장일 수 있지만 말씀처럼 재미를 느끼신다면 중국어 그리 어렵지 않아요. 호텔에서 배워본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짜잔! 이렇게 16번째 강의 내용 모두 마쳤고요. 호텔 하나, 호텔 둘의 총 10문장 마지막으로 복습해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죠? 차 트렁크에 짐이 있습니까? 行李在后备箱里吗? 먼저 프론트에 가셔서 체크인 하십시오. 先去前台办理入住手续吧.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습니까? 欢迎光临. 您预约了吗? 여기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请在这里签名. 여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我可以看一下您的护照吗? 저를 따라오세요. 请跟我来. 짐은 어디에 둘까요? 行李放在哪儿?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如果有需要,请随时叫我. 죄송합니다. 그날은 빈 객실이 없습니다. 很抱歉,那天没有空房间. 손님의 예약 번호는 0809입니다. 您的预约号码是 0809. 이렇게 총 10문장 복습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는 매 새롭고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짜이찐!